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조상, 이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요즘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절감을 합니다. 조상님들의 역사 속에는 우리 혼이 들어있고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고 뿌리인데 생명체가 뿌리를 모르면 어떻게 정신과 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 교수, 학자, 예술인들 대다수가 우리 조상님들의 역사를 모르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요새 가슴이 아픕니다. 혼만 살아나면은 우리 민족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가장 창의력과 역동성이 높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촐한 자리지만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이 혼과 정신을 한번 되살리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병현 공학 박사님이고 지적기술사이십니다. 그리고 경남 함양군 출신으로 안의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대한지적공사 연구원 및 디지털 지적기획단장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토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시고 개성공업지구 지적확충 측량 등 북한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겸임교수로 맡고 계시고 대구과학대학교 측지공학과 조교수로 계시면서 현재 논문으로서는 북방 영토 연구 그리고 독도에 관한 북한의 인식 연구 외 40편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조병원 박사님께서 오늘 봉화의 나라 대고려국 건국운동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와 같은 뜨거운 박수 속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십니다. 조병현 교수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너무 소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이 장면 기억납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할 때 평창 하늘을 수놓았던 별자리입니다. 고구려 석하 평양에 있던 걸 해조 이성계가 가지고 와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전문도.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전문도입니다. 이 고구려 혼을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살린 것입니다. 이 둥글게 도는 그 중에 이게 처음 더 별자리입니다. 1464개의 별자리를 평창 하늘에 띄운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인면조입니다.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죠. 이 새의 노래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마음의 길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평창에 우리의 민족은 고구려의 혼을 되살려 놓은 게 이번에 평창 올림픽 개막식 장면입니다. 이 지도 전상열차 분열 지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점지를 받아서 조선을 세웠다. 아, 이렇게 해서 지도를 만든 거죠. 국보 228호입니다. 우리 사실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야,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 개막식 할 때 이 인면조라든지 이 천상열차 군별 지도를 보면서 아 우리 민족의 혼, 고구려 혼이 평창에 되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다 말씀을 하시죠, 그죠? 뭐 우리 신재호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는 실제 역사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한민족의 형성, 동묘와 삼전도비 뚝신사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기에 진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죠. 동묘는 관우상을 모신 사당이죠, 그죠?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 바로 이 저태 관우상을 모신 사당을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40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잘 해놨습니다. 보수공사를 잘해서 지붕은 잘 지어놨는데 그 안에 관우상이 들어있는 줄은 관우상을 모시는 사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 그거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롯데 호텔 앞에 있는 삼전도비 그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명을 한 때 그 삼전도 굴욕을 당하고 그 비석을 지금도 세워놓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만주어 해석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뚝신사 뚝섬에 있던 사당이죠. 치후 사당을 모셨던 사당입니다. 일제시대 때 물에 떠내려 가버렸죠. 그게 탕록대정 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복구를 하자고 하니까 일제가 도저히 뭐 성락을 안 해주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마장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말바꿈에 짓밟히게 한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뚝섬에 경마장이 생긴 거죠, 그죠?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 혼이 부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몰라. 왜 모르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식민 사관에 관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왜곡하고 우리가 축소한 원인도 있죠. 그렇지만 식민 사관에 대한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식민 사관은 뭐냐? 바로 저는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바로 역사 왜곡이죠. 일본이 자기 역사와 맞게 그 역사를 싹둑 잘라먹어서 그 앞쪽은 전부 다 진화로 다 탈바꿈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민족혼 말살입니다. 우리는 천회에 걸쳐서 민족 말살, 저 외세에 침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립할 수 없고 늘 외세에 침입을 받는 그런 민족이라는 얘기죠. 천번을 받아서 뭐 2년에 한 번도 침략받았게요? 그게 우리는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말살. 그 다음에 이제 강력 축소입니다. 반도사관이죠. 그죠? 한반도로 우리 역사를 밀어넣은 거죠. 이 세 가지 식민 사관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들을 극복을 해야 우리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가능한 역사 교육으로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야만이 이게 이제 가능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역사를 확립을 하고 국토에 대한 강력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정체성 확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역사는 바로 우리가 역사 주권과 관련되는 것이요. 국토 강력은 우리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역사의 그 진실된 그 사실을 편견 없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올바른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를 배운다고 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보면 안 됩니다. 너무 국수주의나 아니면 너무 자기 이 편향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 바른 역사의 진실을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뭐 적어도 한 20년 전부터 우리 잃어버린 우리 땅 간도를 되찾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뭐 주차게 강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것이죠. 자, 실제 우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경기교육청에서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하는 역사, 우리 국사 보조 교재를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동북아 역사 제대로 일일이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해가지고 못 가르치게 막았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군 신화 부분, 간도 부분, 고인돌, 백두산 정계비, 홍산문화, 그 다음에 대조영, 만주 봉금지역, 그 다음에 지자의 활동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뭐 단군 신화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간도 부분입니다. 간도 협약이 무효가 되면 영토 수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가르치겠다 하니까 동북아 역사자들에서는 간도 협약 이전에는 우리 영토를 편대 사실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없어? 4개 군에다가 28개 면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구역에 편대를 해서 간도 관리사들을 다 파견을 해서 그래가지고 호적부도 만들고 기적부도 만들고 세금도 두고 다 했는데 어디 뭐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국제법상의 유해한 국경조약이다. 1712년도에 목극덩이하고 우리나라 박근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이다. 이렇게 국경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1885년, 1887년도에 국경회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렬이 돼서 오늘까지 온 거고 그 이후에 간도 협약을 맺어서 일본이 중국에 내가 줘버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1712년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그게 국제법상에 유효하면 서인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이 우리나라 국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그 당시에 1712년도에는 국제법이라는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1792년도에 세웠다고 떡 적어놨어. 그런데 사실은 1712년도에 세웠거든.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을 하나 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1712년도에 세운 걸 갖다 1792년도에 세웠다고 해놔버렸어. 이렇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하나 제대로 체크 못한 뭐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봉금지역이죠. 1627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삼전도비 거기에 의해 가지고 각종 본강 유조 변책을 설치를 하죠. 강화 해명을 냈습니다. 정묘호란을 겪고 나서 청나라하고 우리하고 후금이죠. 맺었던 그 조약 이름이 강도해명입니다.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각종 본강이 나옵니다. 서로 국경을 존중하자. 그래가지고 그 후금이 심양에서 청나라로 세워서 국경으로 내려가면서 이 지역을 봉금을 시킵니다.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동안 그 자리는 지금 비무장지대와 같이 남아있던 자리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조선하고 우리가 1881년도, 1883년도에 봉금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서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국경회담을 1885년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87년도에 하고 그래서 결렬이 돼버렸죠. 그죠? 왜? 우리는 서희 압록 동이 토문에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이어가서 흥룡강으로 가는 게 우리는 저 국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 측에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백두산 정립에서 얘기하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그걸 만족으로 하면 도문이 되고 그게 토문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무산이 되어버렸어. 그러자 1888년도 4월 28일 날 위안스카이 은세계가 우리나라 외무독판 조병지기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87년도에 국경회담이 결렬이 됐으니까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국경회담을 하자 라고 공문을 보낸 지 올해가 1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국경회담이 한 번도 안 열렸죠. 그런데 일본이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맺어서 외교권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국경회담 할게 해가지고 국경에서 국경회담을 하다가 1909년도에 간도협약을 맺어서 넘겨줘버리죠. 넘겨주고 나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그걸 제가 오늘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걸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강의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동북아 재단에서 못 가르치게 하고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가 아다시피 고조선을 중국의 식민지로 묘사되고 조조가 평양에서 강원도까지 영토로 삼았다. 이렇게 지도처 또 만들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여쭤놨습니다. 예. 고조선 역사가 없으면 한국사도 없다. 이만큼 고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역사교육이나 주변 등세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뭐, 이 그림이 잘 나왔다. 호랑이가 토끼가 되어버렸죠. 그죠? 이 호랑이가 토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섬에 갇혔습니다. 지금은 반도가 되어버렸죠. 반도는 섬도 아닌 반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섬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통팔달 어디든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섬은 섬인데 북한이 막혀서 가지도 못해. 완전히 막혔어. 그러니까 섬도 아니라 반도도 아니라. 이런 상황이죠. 많은 우리가 대륙은 지배했고 했지만 현재는 섬이다. 우리가 고려나 그 조선에서 북진 정책도 추진하고 독립국가 건설하고 뭐 통일 정책을 추진하지만은 뭐 뚜렷한 큰 성과는 지금 없고, 역사관과 국론 분열로 사회적 갈등이 지금 좀 많이 심각하죠, 그죠? 역사관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식민사관과 민족주의사관, 유물사관과 주체사관들, 그리고 상고사를 보는 시각이나 통일관이나 국가 정체성 등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여와야, 진보와 보수, 친미와 반미, 검수적 흑수저까지 사회적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도 지금 복잡합니다. 뭐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이 그 한말과 똑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힘에 의해서 의지하는 정책으로는 이 냉혹한 현실을 이겨갈 수 없다는 그 연작처당의 역사를, 교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새하고 제비가 처마 밑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이 큰 집에 불이 났어. 그런데 이 참새하고 제비는 불난 줄도 모르고 지지배배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구한말 모든 사람들이 조선이 이태롭다고 하는데, 조선인들만 절박한 재앙을 알지 못한다고 조선 책략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이 조선 책략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대비해서 조선과 일본과 청나라가 펼쳐야 될 외교 전략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여기 나왔죠.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갑니다. 이 수신사함 도장통을 들고 일본을 갑니다. 왜 가느냐?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서 이제 우리가 문을 열게 되죠.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 우리는 조약을 맺고 무역을 하면 관세를 받아야 되는 줄도 몰랐어. 일본 사람들의 그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세금만은 못 받았어. 그걸 느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무역을 하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홍집이 일본에 갑니다. 수신사로, 2차 수신사를 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럼 회의를 하자. 누가 그럼 정권을 받아왔느냐? 정권이 뭡니까? 하니까 네가 좋은 도장 찍으면은 황제가 도인은 거하고 똑같은 소득이 있는 거, 그는 임을 받아왔는,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러면 회담할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김홍집이 어디를 갑니까? 청나라 영산을 갑니다. 가가지고 황준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탄을 하죠. 그러니까 황준은이 하고 필담을 하고 책을 한 건 줍니다. 그 책이 조선 책략입니다. 이 조선 책략의 주요 내용은 조선이 생존하는 길은 균세와 자극밖에 없다. 그리고 그 책략으로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을 해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중국과 조선이 우호를 정리하면 중국이 무서워 러시아가 조선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 보호해줄게. 다시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결국은 그 얘기죠, 그죠? 청나라로서는 그때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본은 조선과 가장 가까워 과거부터 통계한 유일한 국가로서 보고상이다. 수레의 양파기와 같다. 일본하고 조선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은 결해라, 결합을 해라. 미국은 민주국가로서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을 안 한다. 그리고 약속 국가를 도와주는 나라니까 미국하고 연하면은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 이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고종 황제한테 바치죠. 고종 황제가 무릎을 탁 맞다. 균세와 자강, 이게 우리 살 길이다. 그래서 근대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기마문을 만들어서 외교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신사유람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년사를 파견을 하고, 별기군 신식군대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근대화를 추진하지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과 중국보다 20년 늦은 게 결국은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분단되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중국은 이미 1861년도에 서태후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체서연과 양무운동을 벌리죠. 일본은 1867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제국주의의 길을 겼습니다. 제국주의가 메이지 유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정복권입니다. 철렁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다 이미 무사들이 다스렸는데 지방별로 이제 중앙집권을 해. 그래서 중앙집권을 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 가지가 있죠. 대마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왕한테 사람하고 땅을 바쳐야 됩니다. 판적봉환입니다. 자, 대마도로 판적봉환을 할까요? 아, 맞다, 해야 된다. 그 조선 땅이니까. 그래서 군함 큰 거 두 대를 동원합니다. 한쪽에는 무기를 가득 싣고, 한쪽에는 식량을 가득 싣고, 대마도주한테 가죠. 성경사미한테. 땅하고 사람을 일본 천황한테 바치라. 일본 중앙정부 속에 들어와라. 못합니다. 나는 조선에서 교지를 받아서, 조선의 명을 받아서 다스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배에 있는 무기를 내려가지고 한 명도 안 되고 다 죽이겠다. 그래서 도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봉답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에서 내려준 국세로 다스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부터는 천황이 내려준 도장으로 다스리겠다 해서 1867년도에 판적 봉환을 하는 겁니다. 대마도를. 그래서 대마도가 공식적으로 일본 땅에 편입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67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취임한 그 8월 19일 날, 1948년 8월 19일 날 일본 그 대마도 내놔. 그리고 12월 31일 날 연말 기자회견 때 그 대마도 내놔. 49년 1월 3일 날 신년 기자회견 때 일본 그 대마도 내놔. 재임 기간 동안 60번을 대마도 내놓으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협약이 진행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독도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골치 아파.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태정관 한테까지 복원을 합니다. 독도를 지적조사를 해서 청량을 해가지고 우리 지적도에 등록을 할까요 말까요? 누가 알아? 도지사가 알아? 누가 알아? 그래서 총리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다시 또 거꾸로 내려왔죠. 심한의 현에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지적조사해가지고 등기부에 올리지 말아라. 1877년도에 태정관 지령이 납니다, 그걸. 그때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왕정 복구를 하고 패번 치연을 하죠. 그래서 제국기를, 걷게 됩니다. 타라 입국을 하는 기라. 주변의 나라들 눈치를 볼 거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서구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면 된다. 힘 약한 나라들은 침범을 해서 제국기의 길을 걷겠다는 거죠. 이미, 고종은 여보다 한 20년 우리가 늦었습니다. 그래도 뭐 고종에 대해서는 평가는 많이 다르죠. 그죠? 무능한 마지막 왕이냐 아니면 근대화를 추진한 왕이냐 평가는 좀 뭐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고종은 여기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전철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놓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보다도 2년이나 빨리 놓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취적은 많습니다. 고종한 게 저기 40주년 기념식 앞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원표도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워싱턴에 있는 원표가 똑같은 걸 갖다 놓고, 이제 근대화를 추진을 하고, 이제 도시 이 개조 작업을, 우리 한성 개조 작업을 다 이제 뭐 하기는 합니다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 대한제국을 선포, 하고, 자주 독립 실천에 노력을 하지만은 영일동맹. 1902년도에 영일동맹을 맞아서 일본하고 영국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필리핀 청나라하고 영국은 청나라에 일본은 우리한테 지배권을 가지고 또 1905년에는 이제 가차르 대포트 밀약을 맺죠. 그죠? 미국이 필리핀을 하는 대신에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걸로 이 가차르 대포트 밀약은 우리는 1924년도에 알았어. 1905년도에 맺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아먹기를 한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그죠? 참 뭐 답답한 일이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제 국권을, 상실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통상수호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주기를 한다. 이런 조약도 맺었지만은 결국은 미국은 우리의, 우리가 도와, 일본의 위협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무시하고, 오히려 일본하고 이런 미략을 맺어서
우리 이 주권을 상실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 좋다. 이 영토전쟁, 구한말과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영토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백두산 간도 부분, 녹둔도 부분, 독도 부분,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 또 중국과 일본, 또 우리 남북한이 충돌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변 정세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한번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동북공정, 우리 역사 문화 침탈을 하고 또 북한을 또 차지하려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속셈을 알 수 있고 2013년 10월 17일 홍콩민보입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을 점령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다 짰죠. 그죠? 그래서 군대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진주를 하고 하는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국경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활동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간간이 뭐 TV 조선 같은데 보도는 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채널 A 동아방송에서 보고한 거지 않습니까? 한 거지 않습니까? 2015년 9월 7일 날 한반도 4개국 분할 통치안을 제시를 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이 무너지면, 이 4개국이 논아서 가지자, 북한. 아, 중국이 2015년도에 미국에 제안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4월 달에 시진핑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다 우리 중국의 일부더라. 그러니까 트럼프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거 우리한테 다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됐든 간에 중국의 이 부상, 중국의 이런 영토 침탈, 이런 야욕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 일본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날 국방장관이 서울 한복판에 와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이 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는 북한에 들어갈 거다. 우리 말 한마디 안 해서 못했어. 그러다 미국에다 물어봅니다. 아니, 진짜 저 북한 무너지면 일본이 들어가도 되나? 아이고, 들어가지. 우리 미국 가는데 일본들 다 온다. 다 간다. 같이 갈 거다, 우리. 미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용산, 우리 미군들, 부대들, 지금 부족한 인원들 자칫 잘못하면, 자위대로 채웁니다. 미국 가는 데는 어디 다 가고, 또 일본,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이제 군인을 파견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해서 아베가 지금 저렇게 열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베 노부유키까지 뭐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리고 이번에, 평창올림픽 오기 전에 그랬죠. 내가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림픽 끝나고 나면 빨리 한미 군사훈련을 하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올림픽 끝나고 나면 빨리 한미 군사훈련해라 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우리 일이다.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 아베 노부유키가 100년 안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해서 이미 착착 진행돼서 100년이 다 돼간다.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100년 되기 전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러시아는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보고 있죠. 그죠? 북한이나 남한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우리 한반도 통일이나 아니면 주변 정세에 자기들의 역할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조선 책략을 얘기했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러시아는 그렇게 뭐 우리한테 영토 학적인 측면에서 와서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는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우리 다 아는 내용이 않습니까? 저 CRS 2012년도에 연구를 해보니까 고구려 발해는 당나라 지방정부더라.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고토 회복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미 상원에서
조사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하니까 너 의견 가져와 봐. 계속 가족 관계 내는 통보가 6세째 되는 그 논리대로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지도도 그거 갖다 주고 해가지고 오히려 정당감만 지키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누구 얘기 보니까 아니야. 너 거는 그러면 참고로 부르게 실어줄게. 그래서 우리 얘기는 부르게 실려있고 이 내용을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항의를 했죠. 하니까 뭐랄까, 이거는 미의 조사국 의견이지. 우리 미국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 의견이 내는 그 의견이고 그렇게 뭐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변명에 불과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랜드 연구소에서 북한이 붕괴되면은 중국하고 미군하고 군사적인 충돌이 생긴다. 이 충돌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제2의 휴전선을 정해놔야 된다. 그게 미국 랜드 연구소의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계안을 제시를 합니다. 1안, 2안, 3안. 1안은 압록강 두망에서 50km 들어와. 2안은 청천강이라. 3안은 대동강이라. 평양선이라.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 충돌이 안 생기려면 사전에 이 세 개 중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면 이 이북 땅은 중국에 줘야 된다. 이게 랜드 연구소의 연구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2017년 4월 23일 날 머니투데이 보고한 데도 2004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청천강 이북기역 북한 형태의 5분의 1은 중국에 줘야 된다는 이 주장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있어 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북방에서 발행하는 북방 백서입니다. 북방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었느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4개국 분할 통치안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북방 백서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최초의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엔하고 미국, 일본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해서 점령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미 북방 백서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본따 가지고 중국에 있던 15년도에 4개국 분할 통치안을 역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 뭔가 움직이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그죠? 키신저 전 국무장관 2017년 7월 3일 날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아직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면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의 진중 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중국에 주고 우리가 철수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미국 국익의 이익이다. 이렇게 키신저가 얘기를 합니다. 2017년도죠, 그죠? 작년이죠. 이런 얘기와 시진핑과 거기 저 트럼프의 정상회담 때 나왔던 역사 얘기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긴 이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중국, 일본, 미국 등은 수차례 분할을 논의합니다. 한 번도 분단 논의한 거 보세요.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한 번도 분할해서 논의하려고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모종의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면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다. 재분할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계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처당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 강력의 변천 간단히 동북아 역사재단과 경기도 교육청에 나온 자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최초 국경선은 1627년도에 강도 해명에 의해서 맺어진 유조 변책선입니다. 바로 요선입니다. 여기 심양에서 후금이 청나라로 바꾸고 북병으로 내려가면서 이 지역을 봉금을 시키고 내려갔죠. 그래서 이 국경선은 유조 변책.
버드나무를 싣고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국경선을 쌓고 지금도 이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봉황성입니다. 중국 그 단동, 신의주 건너 단동에서 지나면 봉황성이 있습니다. 봉황산이죠. 저 자주 갑니다만, 여기가 바로 그 봉황 첫 번째 성입니다. 요게. 그래서 신민과 노변 요쪽에 쌓아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국경선이라. 그 다음에 1712년도에 서이 압록 동이토문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그리고 나서 1861년도에 국경조약을 맺습니다. 아편전쟁에 패한 청나라를 중재해준 덕분으로 러시아한테 이 연해주를 떼내주는 거죠. 연해주를 떼내줍니다. 그때 우리 녹둔도 이순진 장군이 목숨 걸고 지킨 녹둔도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880년도 79년도부터 우리 함경도 지방에 대기근이 발생해서 못 먹고 살아서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1881년도 1883년도에 공식적으로 봉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국경회담을 하자 해서 1885년도에 1차 국경회담을 하는데,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이다. 백두산 정계비에 나와 있는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이다. 우리는 이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이 토문강이, 토문강은 그 당시에 지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1962년도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조약을 맺는데 그것도 보면 토문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문강이 이 두만강이라고 이제 우겨서 2차 회담까지 결렬이 되죠. 그래서 88년도 4월 28일 날 연석하이가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죠. 그리고 1909년도에 간도협약을 맺어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을 맺게 되고, 1948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분단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올라갑시다. 이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군사 분계선이라. 그렇다면 우리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이라. 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이 설정된 것은 간도협약 때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 국경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국경이 돼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간도협약에 맺었는데,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을 기초로 해서 간도협약을 일본이 중국에 나가줬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에서 완전 무효입니다. 근본적으로 조약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도 국경이 아니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 연해주 쪽으로 가야 돼. 이 국경조약도 샌프란시스코 협약이라든지 국제법에서 이미 무효가 선언된 지 선언이 다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러시아가 청나라한테 강압으로 총칼 갖다 대고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제법상으로는 무효라. 그러면 우리의 국경은 이리 와요. 백두산 정기비에 했을 때 서희 압록동이 토문으로 가야 돼. 그렇다면 아까 동북 역사재단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경이냐 아니냐, 국제법상으로 그 효력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국제법적으로 좋다, 동북공전 얘기하는 것만 효력이 없다 하면 어디로 가야 되노? 최초 국경선 이리 가야 되는 거. 만약에 효력이 있다 하면은 토문강이 어디냐 가지고 새로 따져야 되겠죠.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다시 국경회담을 해야 됩니다. 토문강이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국경회담을 다시 해서 정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타당성이 있고 논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가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날 탄원도 없어, 간도 문제 때문에. 국경회담 다시 하자는데, 역사적인 사실, 1888년 4월 28일 유한석 가이가 우리한테 공문 보냈잖아. 국경회담 다음에 하자고. 그거 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잘 살도록 해줘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영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조 변책이 최대한의 우리 영토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영토다. 그 전에는 경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대라는 개념이고 변경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시장 통해 국밥 먹으면서 서로 정탐하고 하는 그런 공동구역 정도의 성격이었지, 이렇게 국경선이 정해지고 한 것은 19세기 들어와서 국경선이 정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선 개념이 아니고 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가면 국경선이 직선으로 쫙쫙 있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좌표로 국경선을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게 아무 상관없이 쫙쫙 정했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최대의 선은
이렇다. 이렇다. 사득점 동서남북 경계.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쭉 따라옵니다. 그럼 국경선의 길이는 한 7,600km 정도 됩니다. 국토 중심점은 바로 여기죠. 흑룡강선 동해안 40km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찾아갔는데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곁에 제가 말뚝을 박아놓고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 중심이다. 배꼽이다, 배꼽. 여기에다가 말뚝을 제가 박아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우리 한반도 3배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면적을 합치면 834만 5,899km 제곱미터. 모양은 이렇게 네 개대로 생겼다. 이 지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초등학생한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고 얘기하면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영토의식입니다. 그게 교육에 의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게 우리 땅인데 지금 김일성이가 자기가 38선 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통일이 되면 이건 해야 되고, 간도협약 엉터리 그 협약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이 이루어졌고, 국경조약에 의해서 이 연해주가 지금 러시아 땅이 됐는데 중국이 이거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찾으면 우리가 도로 또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백두산 정개비에 의하면 국경이 요래되는데, 백두산 정개비가 효력이 없으면 요게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왜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느냐. 지적은 이제 일필지, 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치, 크기, 모양을 정해가지고 지적분을 만들고 등기를 하는 게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부 행정에, 이대 행정이 사람하고 땅 관리하는 거죠. 땅의 호적이 지적이죠. 사람한테는 호적이 있고, 땅은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번지들, 우리나라는 지금 한 3,600만 필지 정도 됩니다. 이 3,600만 필지가 모이면 리동 경계가 되고, 리동 경계가 모이면 지도 경계, 지도 경계가 모이면 국가 경계가 됩니다. 국경이 되는 겁니다. 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길을 쓰고, 소송하고, 맥살이 잡고, 기술공사 가서 청량하고, 내 땅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라 땅은 빼기도 말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관심을 안 가져.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우리가 간도 재찾기 운동을 한다 하니까, 아이, 간도가 어디 있고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찾으려고 하느냐. 해서 그러면 내가 하겠다. 아이, 역사학자도 아니고 국제법학자도 아닌 사람이, 지적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 나는 할 수 있죠. 청량을 하고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가지고 만주시대 때 이 유조 변책선 이선이 나와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좌표를 주어가지고 인공위성 영상에다 이 좌표들을 다 전개를 해가지고 수학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다 산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의 위치, 크기, 모양이 이거다. 최초로 확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은 여기 이만큼 되고,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1909년도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죠? 왜? 북한이 중간에도 있었지만은 또 거기에서 또 나쁜 짓 하던 사람, 독립군 때리잡던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죠. 1905년도나 1910년도에 을산늑약과 우리가 한일 합방을 하고 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묵고 살아서, 묵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제 폭정에 시달려서 그거 피해서,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하러. 그때 만주로 우리가 이주를 한 것은 고구려 발해 땅에서 우리가 한반도로 들어오고 나서 아주 오랜만에 우리 고토에 우리가 다시 옮겨가서 그 땅과 연고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는 우리가 영토 주권도 확보하고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겼지만 고구려 발해 땅에 우리가 다시 발을 디디고 인연을 맺는 계기도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간도는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 내지 하천이라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간을 해서 우리가 농사를 다 짓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간도는 그 당시에도 조선의 연장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못 먹고 살,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민족주의자는 사회주의자들 아주 깨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양반 세력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꿈을 펼치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사활의 문제이면 생명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근래에 안 밝혀졌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상당한 연구서들이 또 나옵니다. 이해준이라는 분이 2015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대고려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1920년대 만주에서의 대고려국 건국 구상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종교와 역사 2역에 실려 있는 글도 있고요. 또 박선영 포항대학교 교수 되는 분이죠. 간도 문제 시대에서 해가지고 2005년도에도 이렇게 한 논문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국토와 교통청을 교통부에 재직하던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제가 작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영토 관련 연재를 하고 있는데, 3월부터 6월 4회에 걸쳐서 봉황의 나라 대고려국 건국운동 해서 내가 특별 기획 연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1921년도에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대정 1일 신문에 대고려국의 건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3회에 걸쳐서 일본의 다이조 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요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따 내용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대고려국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1917년도에 대고려국 건국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러시아의 동진정책,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정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고토, 고구려 발해 땅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건국의 꿈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한립과 양기탕입니다. 양기탕 선생님은 뭐 독립운동가를 우리한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또 여기 저 후손들도 지금 뭐 모임 이렇게 계속 하고, 이종찬 원장님하고도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양기탕님 후배 계시는데, 그 원장님한테 제가 이 내용을 했더만은, 아이고, 그 손자도, 즉 할아버지가 이런 거 했다 하는 거 모르는데, 그렇게 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 주상영하고 일본 사람, 세나가 세스하고, 이래 네 사람이 주동이 됩니다. 뒤에 나가면, 이제, 장학님, 이제 장장님, 그것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네 나라의 이 사람들이 이 대고려국 건국운동을 펴게 됩니다. 나라마다 욕심이 생각이 틀립니다. 일본은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 개례정부라도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일본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독립국가를 이제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거기 이제 운동가들은 생각을 하고, 또 중국은 만주족을 축출하고 한족 국가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 혁명 세력들이 주동이 돼서 이 대고려국 운동을 이제 펴게 됩니다. 어떻게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이냐? 군사하고 돈을 모아서 그 독군들, 위안석가이가 죽고 나서 각 군벌들이 이제 창궐을 할 때 이 군벌들을 한꺼번에 다 때리 부숴서 독립국가를 건설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으로, 아니, 돈하고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손을 벌립니다. 일본한테 손을 벌리고 또 고종 황제를 모시고 망명 정부를 세워서 고종 황제를 모시고 오는 이제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이 고종의 이제 망명은 이제 이상설 선생님이 탄원서를 내죠. 고종 황제 블라디보초토크로 이제 망명하시라고 내고, 또 우리 이해영 선생님이 이제 고종 그 망명 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정하는 비가 또 뒤에서 도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고종의 망명은 실패를 하고 말죠. 자, 이상설 선생님 고종 황제한테 보낸 탄원서입니다. 이상설 선생님은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을산 늑약을 맺어가고 나를 빼앗기니까 이상설 선생님은 또 고종 황제님한테 탄원서를 냅니다. 황제여 자결하소서. 나라를 빼앗기는데 황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황제여 자결하소서. 황제가 자결을 하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독립에 불길이 쏟아서 우리가 언젠가는 독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황제 자결하세요. 이렇게 탄원서를 냈다가 결국 되지도 안 하고 다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또 망명하라고 탄원서를 냅니다. 뭐 한 줄만 보면 오라 금일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폐하께서 한번 다른 나라에 파천하신다면 열국의 공로를 가히 재탄할 수 있을 거니 천하 일을 단연코 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파라오 군대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탄원서를 냅니다. 이 탄원이라든지 나중에 영친왕이나 어친왕으로 이어지는 이 망명 전부도 대고려국 건국과 다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의 파천에 대한 것은 뭐 이런 비밀 문서에서도 지금 다 확인이 됩니다. 여기 러시아 대사가 자기 외무성에 보낸 그 공문에 보면 뭐 상세히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립이는 어찌됐든 간에 돈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동삼성 한족 생계 이런 이제 모임을 이제 만들고 이제 자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의 총통이나 총리, 뭐 총장들한테 청원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국의 움직임이 알려지자 간도관리사 그때 이제 간도관리사가 공식 이제 명칭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4개 군 28개 면을 만들어서 4개 군에 복속했을 때 그걸 관리하던 사람이 간도관리사 이범윤입니다. 이범윤도 그게 이제 참여를 하고 이동희 선생님도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이런 모임의 총회도 이제 개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한립이란 우리가 생각도 못 하는 이제 일을 단행을 하죠. 8월 7일 날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왕을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강요회의에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새 터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국유지책으로 손을 벌리게 됐다 하면서 강요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만주불판에 이조하여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면 누이적고 매우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간도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 능력이 있다. 문제는 자금이다. 만주에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아다시피 가진 게 없다. 부득이 손을 내밀고 있음을 위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가 자금이고 둘째가 병력인데 6만 명의 군사를 맡겨주면 만주에서 활개치고 있는 군벌들을 처부수겠다. 그리 되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안정되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자고로 동양 3국은 세 발로 서 있는 솥단지와 같다. 그런데 일본은 한 발을 자르고자 한다. 만약 쓰러진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생살로 허기를 달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서로가 불행할 것이니 우선 바꿔봐야 할 일이니까 일본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넉넉히 밥을 지어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삼국을 솥단지의 그 다리로 보고 우리 나라를 하나 없애버리면 솥단지가 엎어지면 다 생살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만주에 나라를 세우고로 군사고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정한립이가 강요회의에서 연설을 하자 상상도 못한 말에 다 수군수군수군 그리고 하는데 수상이 묻습니다. 정한립이한테 그러면 만주에 국가를 세우면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답변을 안 해도 됐을 것인데 귀국에 소신껏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수상이 좋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 가서 총독하고 상의를 해라. 총독이 오케이 해주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수상한테 답을 듣고 조선 총독부를 찾아갑니다. 총독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으로서는 답을 줄 수 없다. 금국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파악하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정학립이가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자금 확보를 이제 합니다. 자금 확보 이제 길을 걷죠. 이제 우리 양기타 선생님도 이제 요 105인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가가지고 6년형을 받고 살다가 임시로 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으로 평남으로 유배를 가는데 여기를 탈출을 합니다. 1916년도에 탈출해서 만주로 와. 그래서 만주에서 이제 신흥무관학자고 강복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고려구 건국운동을 이제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기태 선생님은 미국에 있는 안창호 선생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는 돈 많은 독포들이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보내달라. 500원씩만 보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농토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2분의 1 내지 3분의 1은 되돌려주고 그 자금을 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울 테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고 안창호 선생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편지입니다. 우리 양기타 선생님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주사영 중국의 건국업자 주사영하고 만나기로 만나서 활동을 하고 다니다가 다시 또 상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밀고로 붙잡힙니다. 그래서 주사영하고 더 만나지를 못하고 붙잡히고요. 이렇게 이제 붙잡히고 나니까 이제 정한립이 혼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919년 이제 2월 20일 날 이제 1차 비밀 회의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하고 18년 12월 28일은 서울에서 조선 상고사 연구회, 조선 고사 연구회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름이 우리 상고사를 연구하겠다라는 이름이지 실제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 연구회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고종의 이제 망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제 다시 안창호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친왕 이제 망명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어친왕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죠. 나중에는 끝까지 창씨 개명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활동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친왕도 두 번을 탈출을 시행을 합니다. 만주로 망명을 두 번 하는데 밀제 모자를 쓰고 코수염을 달고 이렇게 망명을 하고 두 번째 중국의 단동역 지금 이제 옛날에는 안동이었었죠. 그죠? 지금 이제 단동역에서 붙잡힙니다. 어친왕이 이제 붙잡히고 국내로 압송되고 나서 어친왕이 상해 임시정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차라리 자유 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 정부의 친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를 원한다.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의 죽음을 복수하고 죽음에 복수하는 동시에 조국 독립과 세계 평화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아주 우리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죠. 그래서 결국은 어친왕도 망명을 못하고 나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영친왕 망명을 수단하는데 영친왕이 이제 영국으로 신혼여행을 갈 때 상해에서 내려서 망명을 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눈치를 채고 못 내리게 막아가지고 그대로 통과를 해서 영친왕도 결국은 이제 망명을 못하죠. 그래서 고종이나 이 왕들이 망명을 해서 거기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나 아니면 그 우리 독립운동이나 민족주의자들하고 합했다라면 뭐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정한립이도 어친왕이 안동에 오는 것을 마중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붙들립니다. 어친왕 붙들릴 때 정한립도 같이 붙잡힙니다. 어친왕이 붙잡히고 정한립이가 붙잡혔다는 일본 비밀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동군 참모부에서 보낸 이 서류에 보면 정한립은 조선의 독립을 동삼성 독립으로 전환하여
동삼성과 시베리아에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기도하였으며 어친왕이 안동에 오는 것을 맞이하러 가는 것을 체포하였다. 일본이 이렇게 자기들 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한립과 어친왕이 붙들림으로 해서 건국운동은 좌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고 나자 그 지역에 이제 만주국이 들어서죠. 이 만주국은 세나가 세서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고려국이 플로토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모양을 떠서 만주국을 만들고 나자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동북지역에 정권도 바뀌어서 만주국이 들어서서 그러면 이 간도협약은 무효다. 이거는 이제 3원에 됐으니까 그럼 우리도 여기에 나라를 하나 세우자.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단자유국입니다. 1932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군주국을 정치를 하고 문주주의를 기반으로 대통령제 통치 방식을 하고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국기를 우길 팔봉기입니다. 연호를 강화로 했습니다. 지도는 영역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어서 중국에 넘겨준 그 간도협약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하고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 주체는 간도에 있는 전 민중을 하고 군대는 두지 않고 보갑제로 하고 상권 분립원칙에 따라서 산부를 두고 세금을 거두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단자유국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일본의 애무성과 육군중앙부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결국은 이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 1945년 8월 21일부터 4월 19일, 10월 1일까지 간도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간도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애당초 우리나라는 정부가 임시정부가 세 개가 있었죠, 그죠? 대조선공화국이 서울에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국민의회가 있습니다. 노령에 여세령에 있었는데 이 노령을 승계한 게 이 간도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예, 여, 근데는, 여기도 속해 있고, 여기도 속해 있고. 아, 네, 네. 네, 어떤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쭉 계시고, 근래에 나온 데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내나 간도 임시정부에 그대로 선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노령에 있던 국민의 조직은 별따로 있었다. 이런 연구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 활동이라든지 분단이 되고 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적극 나섭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국공 내전 과정이나 중국 정부 들어서는 그 과정에 우리가 독립운동 하던 조선 의용군들이 역할을 해서 중국 정부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중재를 해서 2차 국공 내전 때 우리 15만 명 조선 의용군들이 들어서 거의 이 중공군들이 하얼빈까지 밀려가지고 거의 공산군들이 없어지고 장제서 국민당이 승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 조선 의용군들이 참여를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주게 되죠. 그래서 그 덕택으로 하얼빈 협정을 맺습니다. 하얼빈 협정을. 그 하얼빈 협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동 땅은 중국이 차지한다. 그리고 안동성 등에는 북한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구역으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적당한 시기에 조선에 편입시킨다. 이렇게 하얼빈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 해석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중국 대표 임표 고강 평진 뭐 요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명을 했습니다. 소련의 중재로 해서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맺었던 하얼빈 협정입니다.
이 하얼빈 협정에 의해서 요동은 중국으로 가고 동삼성 연변 조선소 자치주 있는 흥룡성까지 그거는 조선에 편입을 시켜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1948년 2월에 평양협정을 다시 맺습니다. 하얼빈 협정에 대한 약속 이행 협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하얼빈 협정이라도 얘기하는데 이제 평양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간도와 서간도,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을 인정하여 동만주 일대 길림성 땅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간도와 안동, 길림 3개 자치구에 자치구를 직접 행정관을 하고 영길, 목당과 무능 지역에 북한군 112만 명을 주둔을 시킵니다. 그런데 1949년 10월 1일 날 무택동이가 황하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을 만들자. 우리 김일성이도 나도 한강을 건너서 통일을 하자 해서 김일성이가 쳐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여기에 별포가 북한군 주둔하고 있는 조선 의용군들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분단되면 안 된다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한국 전선에 뛰어듭니다. 열차를 타고 오면서 인민복장으로 갈아입고 38선을 가장 먼저 걷는 군대가 바로 이 조선의용군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군과 싸우던 우리 독립군들이 우리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간도 임시정부가 공산당의 연변위원회에 흡수가 되면서 간도 임시정부의 역할도 끝나고 한국전쟁이 종전이 되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돼서 간도가 우리한테 영영이 처지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맞게 됐죠. 그 이후에 모택동과 주원래는 요동은 조선 땅이다 하면서 두 차례 김일성한테 제안을 하죠. 이건 최근에 나온 서류입니다. 마오쩌둥 요동은 원래 조선 땅 발언하긴 이거는 이종석 그 통일부 장관이 쓴 글이죠. 뭐 KBS에 다 보도됐고 이게 그 당시에 하얼빈 협정에 의해서 북한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지역들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게 대만 그 지금 국립 그 도서관에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요게. 그래서 북한에 편입을 해주고 됐던 만들었던 그때 협정문에 붙어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봉황의 나라 한번 가봅시다. 봉황은 상상의 나라지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산해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봉황 얘기가 나옵니다. 봉황은 백제 동방에 있는 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새가 울면은 천하 태평세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산해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황이 한반도를 거쳐서 만주 쪽으로 펼쳐지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 그만큼 이제 알려진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제 봉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요. 이 신문은 국회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산화가 된 게 2015년 5월에 전산화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페이퍼로 그냥 처박혀 있으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전산화가 돼가지고 국회 도서관에 엄연히 올라와 있습니다. 계제일. 대고려국의 건설 대정 10년 1921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회에 걸쳐서 개제가 됐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전면 석관 전면에 나와 일면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관 일면에 나와 있다는 내용 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시작해서 11회까지 내용 제목들은 다 일목요연하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제가 뺐고요. 자, 이 대고려국의 조상은 이 신문 지금 이제 신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나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얘기는 전부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신문에 이 대고리국의 조상은 이제 저 해모수라고 나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이제 세웠고 그 이 고구려 땅이 바로 이제 대고리국의 판도니까 주몽의 이제 아버지 해모수 얘기 그래서 헤브루와 해모수와 유하분 얘기가 신문 일면에 다 그 얘기입니다. 주몽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주몽이 어떻게 고구려를 세웠는지 그 얘기가 바로 대고려국의 건설 송화강의 여신 유화 얘기가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고려국의 조상은 해모수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옛날에 대고려국을 부흥하여 선인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써 러시아와 진화에 대한 완충국을 삼으려는 계획을 세운 자가 나왔다. 이 업무의 본전은 그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건국업자라고 나와요. 그죠? 건국업자로 진화의 제1과 2혁명의 주인 역할을 한 서예나가 세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일면에 국기가 나옵니다만 국기는 뒤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몽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몽이 건설했던 그 나라가 그 지역이 바로 이번에 광복을 부르짖고 있는 대고려국의 판도다. 이렇게 신문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고려국의 판도. 대고려국의 판도는 고대 연해주와 만주 일대의 세력을 펼쳤던 조선민족의 조상 부여족의 판도를 답습한 것이다. 대고려국의 판도는 북으로는 연해주를 포함하고 흑룡강 하구에서 출발하여 흑룡강을 따라 만주리까지 있는 중국 러시아 국경선을 경계하고 서로는 이렇게 하고 남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지도 생긴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반도를 머리로 하고 연해주를 왼쪽 날개로 몽골 초원을 오른쪽 날개로 만주를 몸통으로 하면 나라의 형태가 두 날개를 펼친 봉황의 모습이 되므로 이를 봉황의 나라라고 불렸다. 수도로 예정되어 있던 간도의 용정천은 봉황의 심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대고려국은 3기로 나누어서 땅을 영토를 확보하려고 한다. 제1기는 지금 길림성과 봉현성 그 일대로 지금 조선민들이 가장 많이 80% 이상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국토로 삼고 제2기로는 이 봉항의 왼쪽 날개 이를 산해간에서 그 몽골 초원으로 이르는 오른쪽 날개를 차지하는 게 2기고 제3기는 이제 왼쪽 날개 연해주를 차지하는 게 이 새로 건설될 고려국의 판도 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대고려국의 수도는 발상지인 간도로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고려국의 지도입니다. 이 한반도가 봉항의 머리라고 보죠. 이쪽에 산해간부터 시작해서 몽골고 온쪽이 이렇게 봐야 되니까 오른쪽 날개, 이 연해주가 왼쪽 날개, 고구려 발해 땅이 몸통, 요게가 심장, 용정 정대무에서 수도, 용정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일본해라고 쓰여져 있어서 좀 눈에 걸립니다만 제가 다른 데 쓸 때는 이걸 다 지웠습니다. 지워서 썼는데 오늘 원본을 그대로 실었고요.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캄차카 반도까지 영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4월 1일자 신문에 보면 대고려국 영역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기 얘기입니다. 국기. 대고려국의 국기는 이미 제정된 근육은 현대과 함께 어엿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기는 남색 바탕에 하얀 우물 정 모양을 꿰뚫어 놓고 중앙에 황색 고곡 두 개를 포함시켜 원구를 만들고 그 원구로부터 홍색의 오강을 팔방으로 나란히 내고 있다. 한번 연상이 되죠? 연상하면서 한번 봅시다. 이를 설명하는 세나가에 의하면 고곡은 인간의 정충을 형상화한 것인데
거곡의 끈을 통과하는 구멍은 정충의 눈으로 건국이 실현될 때에 청정할 터이다. 그러니까 태극 문양에 점을 찍어놨는데 이게 정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이 이제 점청으로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땅이 이제 만들어지면 꼭에 이제 점령할 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국기에 표현된 두 마리의 정충 중 한 마리는 일본, 한 마리는 조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정충이 합체하여 생겨난 대구리국은 가장 장엄하고 숭고한 나라로 그 빛나는 위엄을 보기 위해 색깔 중 최고로 치열한 황색을 사용했다. 황색을 사용했다. 그래서 토지는 국유로 해서 정전법을 쓴다. 그래서 이 깃발 모양은 우물 정자를 표상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전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전은 우리 당군 이세부루 부루 당군이 사용했던 정전법입니다. 부루 당군이 정전법을 시행해서 세금을 거두고 했다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물 정자를 쓰면은 아홉 구역이 생기는데 바깥에 여덟 개는 개인한테 다 나눠주고 가운데 거는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정전 제도입니다. 중국에서 조조도 썼고 아주 오래된 전통 이상적인 이제 토지 제도죠. 그래서 이와 같은 평화 예우덕이 사회에 넘치는 선량한 인민도 덕 안에 내포되어 있어 무의로 어미 치범해서는 안 된다. 자, 이 기도 태극에다가 이 팔극에다가 이 정충을 표시를 하고 오방이 팔방으로 나가고 우물 정자를 그어서 국가 토지 제도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놨죠. 방금 설명한 걸 색깔을 입힌 겁니다. 제가 색깔을 입히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이걸 잘 못 그려서 조금 삐뚤삐뚤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우길기를 좀 연상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거부감은 있습니다만은 절대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뭐 자료에 거기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체육이고 이게 이제 독신기입니다. 두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우길기와 비슷한 팔방 이건 내가 국기를 조사해 보니까 외국의 태극기 중에 이런 비슷한 것들은 뭐 한정 없습니다. 꼭 뭐 이게 팔방이 있다고 해서 뭐 우길 성천기를 우리가 연상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29일자 신문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베일을 입고 크게 환영을 하다. 상해 임시정부 얘기가 여기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고리국 건국선언은 지난 겨울 간두에서 발표되어 조선 전통한 만주 및 시베리아 기타 지방에 산진 선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선인은 베일과 친일을 불문하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시베리아와 만주에 있는 선인들은 이미 건국이 실현된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상하이의 임시정부도 여기에는 대찬성하며 건국의 계획이 진척되면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폐쇄하고 간도로 철수하겠다고 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와 건국의 간부와 교섭은 조선에 있는 건 중간이 전담하고 상해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중재를 했다. 상해 임시정부와 이 대고리국의 연결을 얘기했죠. 상해 임시정부는 자금은 없고 내외 평판은 나쁘고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정부 인사들은 모두 다 해산하여 여기에 참가하고자 선언서를 발표하고 현재 철수 준비 중에 있다. 이 신문 내용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선언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세계의 전란을 넘어치는 종결되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를 던지고 헤어지며 알력을 일으켜 백성의 삶은 편하지 못하다. 강화회담의 효과를 가장 큰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제연맹이고 하나는 민족의 자결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민족은 위대하고 대국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 전부 다 우리의 땅이었다. 그리고 우리 이 민족들, 고구려였던 우리 민족의 선조이다. 매우 번성했다. 이 지역에서 번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업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나라를 세워서 대고리국이라 이름을 지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이쪽으로 모여라. 이렇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헌법
7조 국토는 국유로 한다. 헌법을 제정해서 모든 벼슬과 일들을 총납하도록 한다. 국자는 언문과 한문을 병행해서 쓴다. 국교는 공자교, 유교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일본이나 진화인이나 러시아인이나 이미 이 땅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진다. 군대는 간도를 거병지로 한다. 그 다음에 의를 일으키는 뜻을 건국의 거행을 찬성하며 이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다음에 나라가 수가 안정이 되면 다 돌려준다. 그래서 조국 원년 제1월 제1일 대고려국 통정부 해가지고 헌법이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 게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약. 우리가 전문 민법이나 형법 정도에 들어가겠죠, 그죠? 간음을 범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도둑질을 범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방한 노략을 범하는 자는 참형. 도둑과 모략을 통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사람을 급살하는 자는 참형. 군정부 해고. 이 국세를 꽝 찍었겠죠. 이게 국세입니다. 대고려 국세. 대고려 국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꽝 찍었을 거죠. 그래서 헌법 초안 7개조와 법 3장은 계림 8도의 인심을 풍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몽과 시베리아에 있는 소위 300만 동포들의 마음을 풍기시킨다. 그런데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했는가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 게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여기 분석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600만 유림을 못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유림은 조선에서 모든 것을 통괄하고 총괄하고 관리를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근한을 다 빼앗아서 그 사람들을 불안하로 만들고 그 사람들 대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글을 알고 지도청에 있는 유림들이 이 정책에 식민 정책에 반대를 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자의 고조성과 고구려의 고토를 강북하여 만주에서 건국하는 것만 아니라 제2기 제3기 확장을 반도까지 대공원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고려국 뚝 기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민족주의자, 이 사람들이 핵심 인물들이다. 흡연하게 대고려국 뚝 아래로 모였다. 만주에 활동하는 사람, 이시영, 이범률, 홍범도, 이동영, 뭐 쭉 다 나오죠. 자, 서간도에, 쭉, 북간도에 쭉 다 나옵니다. 뭐 안동에, 상해에, 그 다음에 연해주에, 그 다음에 하와이에, 이 대고려국에 모여있는 사람들 명단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국업자들, 금국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이 각 도별로, 출신 도별로 이 대고려국 금국의원으로 지정이 된 사람 명단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앞에 나온 사람, 그 뒤에 나온 명단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할아버지도 들었는지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뭐, 이렇게 네모를 해놓은 부분은 신문이 흐려서, 글자가 판독이 불가능한 것은 뭐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만주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4월 3일자 신문에 만주 왕에 대한 장장님이가 나옵니다. 장장님은 누구 하면 장학량의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만주의 대왕 만주를 이제 주름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대고려국을 건설해서 그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뭐 장학량 얘기는 그 부인 송미령이 하고 뭐 그런 썸씽 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유배 가가지고 2001년도 103세로 돌아가셨죠, 그죠? 장학량이는 아주 뭐 그 내용 러브 스토리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주에 있는 한인들이 전부 다 금국의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조국.
천지신명에게 산과 같이 든든한 반석에 나라를 처음 세우는 고려의 민초들이 얽힌 이런 금국가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노래가 우리 지금 애국가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모두 모여라 천리길에 이르는 대고려국의 옛날로 돌이키는 나라를 여는 노래. 처음에 나라의 팔방을 통솔하는 미스마루의 깃발 아래 백성이 살아가려고 하네. 크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어 옥기에게 받들으려 하는 이 처음에 나라를 뭐 대왕한테 바친다는 대군한테 바친다는 얘기는 하느님한테 바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애국가도 지어서 다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대고려국은 누가 통치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정감록에 그 얘기가 나와 있대요. 그걸 이 신문에서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조선에는 옛날부터 정감록이라는 미래기가 있다. 700년이 됐는데 이 구절을 해석을 못한다. 유림 사람들은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이게 해석이 됐다.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이 됐다. 어떻게 해석이 됐냐. 청기 윤이요. 이거는 청은 어리다. 을사는 간지로 따지면 메이지 38년 1905년이다. 윤희는 합치면 이자가 된다. 그래서 1905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 문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방부를 합치면 경이 되고 인가를 합치면 술이 된다. 그래서 간지로 따지면 경술년 메이지 43년이 된다. 그게 1910년입니다. 1910년도에 11초는 11초는, 11초는 합치면 4자가 된다. 그리고 고랑이라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기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술해, 메이지 44년 1910년도에 사치의 성을 가진 사람 대라우찌가 기족을 이끌고 한일 합방을 해서 조선을 다스리게 되었다. 라는 게 역사적으로 딱 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3기, 제 3의 거는 미래 부분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아무도 해석을 못 했는데, 누가 해석을 했답니다. 누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백은 신이며, 개는 유다. 그러므로 백개는 간지로 따지면 신유년이 된답니다. 신유년. 신유년이 언제냐? 대정, 10년입니다. 이게 1921년도입니다. 대고려국을 건국했던 1921년도에, 90을 합하면 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가진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게 이 정감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유림을 이끌고 정치를 한다는 게 이 내용인데 이 유림이 누구냐? 바로 대만 총독. 작년에 부임한 대만 총독이 바로 이 정치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치성, 댕겐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댕겐지로가 대고려국을 끌고 간다고 미래기에 나와 있는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대고려국의 건설의 유례와 현상은 이와 같다 해서 11회 연재가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그죠? 아유, 큰일 났네. 네. 10분 가까이 안 될 것 같는데, 자. 네. 자, 그래서 이 간도 지역에 일어났던, 단자 유국과 간도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간도 편입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성을 해서 어떤, 통일론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게, 3.2일체, 통일론입니다. 그래서 3.2일체 통일론은 남북한과 간도의 거주는 한민족이한테 어우러지는 진정 통일을 하는 과정인데 국민 영토 주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단계별 시나리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은 붕괴된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 남북한은 통일이 된다. 중국은 반드시 분열된다. 소련과 같이 분열이 된다. 간도 임시정부를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된다. 러시아와 협력은 가능하다. 관계도 프로젝트나 하는 공세국가로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와 중장기 계획은 어떤가?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 1은 어찌됐든 간에 옵션 1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남한과 한러 공생 국가를 이루면서 통일과 임시 중국 붕괴를 기다리는 것.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옵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통일은 이제 동안에 반드시 온다. 통일이 되면 뭐 엄청 좋아진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중 물 때 9월에 저희들은 통나무 합니다. 통일이 되면 나라가 무진장 좋아진다. 기하자원, 우리 비용이 통일하는데 비용이 뭐 1172조 정도 최대 든다 하는데 기하자원만 해도 뭐 이거 20배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석유공사에서 1997년도에 발표했는데 그게 묻혀 있는 기름이 7천조가 묻혀 있답니다. 석유공사에서 얘기하고 메이저 석유사들이 북한 탐사 오랫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유전이 북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 7천조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기름이 북한이 있다는 거죠. 정주영 우리 회장님이 평양 갔다 오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평양이 기름 위에 부흥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한참 유전 개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통일은 될 수도 있다. 또 강도 임시 정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작년에 활동을 했죠, 그죠? 했습니다. 네. 뭐 열심히 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뭐 기자회견 하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했죠, 그죠? 시진핑이가 작년 1월 1일 날 영토 주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경회담 밀리던 거 130년 기념 국경회담 빨리 하자. 영토 주권 강화해라 정부에서 뭐하노 간 걸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가 경제 협력 관계를 맺는 식량 자원, 지하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 강계도 프로젝트입니다. 강계도 프로젝트는 우리가 차간빌리 정도 소련이 무너지고 나자 고르바도프가 미안해가지고 자 그럼 땅 줄게 너희 와서 이 땅에서 농사 짓고 너 살아라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간 대신에 땅을 주고 거기다가 고려인 자치구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게 이 강계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을 쭉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농사지로 가보니까 농사가 잘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 그런데 그 밑에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있어. 지하자원 개발권까지 준다 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포기를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의 인수위에 거기 보고가 돼서 김영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때려치워. 해가지고 때려치우고 그때 전두환이가 백단장 갔다 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내 사비를 들이서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이병아 원장님을 보내가지고 계약을 씁니다. 일단은 구경농장 18만 헥타르를 계약 전체 63억 원에 빌리기로 일단은 해서 당장 그거 우리 땅으로 등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2억 원을 계약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비자금이 터지고 하고 YS가 2억 원 주고 63억 원에 2억 원 주고는 61억이 남았잖아요. 이 61억을 뺏어버려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 돈까지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전두환이는 어찌됐든 간에 나라에 전직 대통령이 많으면 이거 복잡하고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여기 가가지고 농사 짓고 식량 자원 확보하겠다 해서 내 개인적으로 한다고 전두환이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YS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61억까지 뺏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간에 발해 복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토 대응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또 해. 그런데 요게 브라디보스톡에 최덕근 영사가 북한 요원들한테 테러를 당해서 총에 맞아 죽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강계토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계약금은 줘놨잖아. 그러니까 그 계약금이 그 유효한 기간이 2000년까지라. 그래서 이병아 저기 원장님이 그 기간 안에 이제 우리 대순 진료교다 또 어디 콩 만들고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민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권한을 줘서 지금 이제 생산들을 하고 있는 게
곧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뭐 여러 수집 차례 거기서 생산된 거 북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MB도 러시아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연해주 개발 프로젝트 한번 해봐 해가지고 우리 이재호 의원이 또 뭐 논의도 하고 이런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중단이 돼버렸죠. 그래서 블라디미르 수빈 박사가 한르 공생 국가를 제안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우리 몰래 뭐 한 게 아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규모로 연해주 지역의 시베리아에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개발을 해서 협력 관계를 맺으면은 중국이 들어오는, 중국이 아까 북경회담에 넘어간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 지금 또 인해 전술로 자금과 돈이 그 지구로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사람이 자유롭게 덜락날락하면서 이동,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개발해서 나오는 자원을 3등분해서 논을 가지면 된다. 이게 수빈 박사의 연구 논문입니다.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걸 갖다가 수빈 박사가 외무부에,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앞으로 한국과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하겠다. 이렇게 채택이 됨으로 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빈 박사가 서울에 오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하고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들은 뭐 쭉 어쩌거나 나서는 게 보면 되고, 서울에 이제 수빈 박사가 2008년도에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21세기 프론티어, 러시아 개발은 한민족 손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천만 명의 사람들을 이주를 지켜서 지하장 식량 자원 확보를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럼 서로 도움이 된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죠. 면적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살기에 좀 한반도가 좁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공생국가를 만들고, 또 그는 통일 과정에 북한 주민과 조선도 고려인들을 이주시키는 그와 함께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논문에 쓴 전략입니다.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완성 단계. 1-1, 2-12, 3-12입니다. 그래서 1-12는 준비 단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문산 폴리스와 관련해가지고 기반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드나드는 우리 한국민들한테 법적 권리들을 부여하는 게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는 실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겁니다. 강계토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식량 자원, 또 지하 자원 같은 거 확보를 하는 게 2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 무역 지대를 지정을 하고, 이런 탄광 수산업 기지들 확보하고, 이제 산유국, 이제 기름 지하 자원들 개발해서 산유국이 돼서 여기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이제 놀아가지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3.2일체 통일 이제 완성 단계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차관과 연계해서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제2개성공단 건설을 하면서, 거기는 우리가 거기서 잘 살고 잘 지는 거고 우리 땅이죠. 그런 생활권적 영토론을 확립을 하고, 앞에 그 옵션에 맞춰서 그 단계별로 완성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뚜간에 90명이 모인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뚜간에 이제 모여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제가 첫 번째 주장하는 게 국조전, 요새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동묘를 국조전으로 저는 바꾸자는 주장을 전에부터 했습니다. 그 대궐 같은 그 동묘가 있는데 그 안에 간호상이 앉아 있어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국조 모시면 됩니다. 간호장 없애고 국조 모셔. 그럼 국조를 어떻게 모실 거냐? 안 되면 그 담보랑에 우선 세우더라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동묘와 관악묘를 국조전을 했다. 저거 아직도 이 관악묘 우리 당군을 모시는 사당들이 전국에 지금 한 60개 정도 건설돼서 10개 정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이 동묘라는 게 있으니까 뭐 서묘도 있고 북묘도 다 있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찾고 복원을 해서 거기에다가 국조전을 모시면 됩니다. 아니, 국조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조전으로 바꾸면 아주 우리 사대주의 청산하고 그 다음에 역사전쟁의 좋은 교육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있죠. 동묘 간우장 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간우장이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가 씩씩씩씩 하는 이 간우가 왜 여기 있어 도대체. 우리가 소중화주의 종화주의 때문에 아직도 이런 대구에도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 그 명나라의 흔적들이 이거 빨리 깨부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뚝섬 문제, 독시사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태조 이성계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조 이성계가 저거 아들한테 저 함흥에 가 있다가 돌아오면서 저거 아들이 거기에서 마중을 나와 있는데 활을 쏘았는데 활을 피한 게 그 독신사 기둥비로 숨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가 살고지입니다. 살고지고. 여기에 어찌됐든 간에 치우천왕 사당이 있었고, 사당 이름이 독신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탕록대전, 치우 전쟁 상상도, 그런 게 다 걸려 있었죠. 일제시대 때. 거기 왜 어찌 없었죠? 뚝섬 자체가 그 말입니다. 요게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도 여기에서 뚝기에서 죄를 지내고 출석을 다 했습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여기서 죄를 다 지냈고요. 그래서 태조와 이성계, 그런 혼이 이렇게 다 섬이 뚝섬에. 그래서 그때 성덕적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마제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치우는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치우제를, 독신제를 지내고, 지금 여수에서는 독신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성계의 살고지 이런 것도 뭐 뚝돌이 이런 것도 지명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옛날 이 역사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찾아주고 여기에도 우리가 이런 뚝신사를 복원해 가지고 탕록대전 그림도 그려놓고 서울숲하고 같이 이렇게 역사 교육장으로 삼으면 돼. 활 쏘는 거 이런 것도 또 만들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치우 우리 저 붉은 정신 붉은 악마 이런 정신들도 배우는 교육장으로 제격이라고 보고요. 자, 이게 그 걸려있던 탕록대전이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옛날 지도에 나와 있는 뚝섬입니다. 뚝도. 이게 여수에서 지내고 있는 뚝신제. 뚝신제의 그 뚝기죠, 이게. 요게 뚝기입니다. 요거 여수에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순신 장군이 뚝기에 모여서 이렇게 제를 올렸다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여수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광화문의 지하에 가면 이순신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가면 뚝기가 다 있습니다. 자석기도 있고. 자두끼도 두끼도 있고 그 안에 가면 그림으로 다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강화문에 가면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 축소한 것도 있지만은 조선사 편조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이제 조선사를 새로 쓴데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여기에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간보에 보면은 이제 우리 당군 조선과 관련된 51종 20명을 불태운 게 있고 조선사 편조에서 4,950종을 빌렸죠. 이거는 빌려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버렸어. 있고 또 대마도에 있던 이 서류들 우리 한국관계 고서도 66,469매 고 기록 또 이만큼 고지도 이만큼 전부 다 은폐하거나 붕괴했는데 이 서류들이 지금 일본 국내청 여기에 서류부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박창화 선생님이 여기에 우리 책임자 박사님한테 정은한 거 한 배달 40호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자세히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이걸 2차 대전 때 이 박창화 선생님이 사료 이거 전시 사료하는 그 관리였었는데 이 사람이 그 폭격에 피해 가지고 이 사료들을 다 직접 옮긴 사람이고 이 사료들을 다 분류를 했던 사람이에요.
박창환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병도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서 이걸 조사를 못하고 환수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일본에 우리 당군 관련 고소력들을 환수하는 이런 운동도 정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그대로 다 있죠. 당군 관련 사서 일왕지 도서관에 가득한 신문에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일본에서 왕실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부 다 뚜끼에 모여서 아래에 모여서 이제 바른 역사관 확립과 3.1체 통일 운동을 위한 예행 연습을 우리 좀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서 우리 왜곡 축소된 역사를 회복하고 또 민족 정신 혼을 갖는 게 우리나라가 부국 세계 인류 국가로 가는 뭐 지름길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좀 너무 근성근성 건너뛰어서 충분히 설명이 뭐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부분 잘라서라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